그런데 상대적으로 함께 나이 들어가는 배우자는 그렇게 그 시기가 크게 다른 것 같지 않거든요. 그러면 내 불편함을 전혀 겪지 않는 남편에게 자꾸 어필하는 것도 어찌 보면 나만 늦나 또는 남들 다 비슷한데 나만 유별난가 해서 또 말씀 못 하시고 참고 그러면 또 더 힘들어지시는 분들도 봤고요. 맞아요. 갱년기 때 월경이 무 자르듯이 딱 끊어지는 게 아니고 한 달에 두 번도 했다가 건너뛰기도 했다가 하는 양도 이전과 같지 않은데 이런 낯선 증상들이 혹시 나쁜 병이 있는 것은 아닌지 또 심각하게 걱정하시는 분도 계시고 폐경하시고 나서 질출혈이 발생하면 정밀검사가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회춘했다고 맞아요. 그러신 분도 많아요. 네, 대수롭지 않게 여기시는 분도 계세요. 네. 그 갱년기 시그널이 왔을 때 어떻게 극복해야 될지 그런 얘기를 해주셔야죠. 네, 우선 병원을 찾아오시고요. 네. 상담과 건강검진을 하시면서 적절한 치료를 받으시는 것이 가장 기본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자기관리 해주셔야겠죠. 그래서 시원한 환경을 만들고 뜨거운 차나 매운 음식, 음주 이런 것들 삼가하시고요. 스트레스를 받을 만한 상황을 최대한 피하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또 비만, 고지혈증, 고혈압, 당뇨병 등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서 건강한 식생활 하셔야 되겠고 또 건강한 뼈와 근육을 지키기 위해서 꾸준히 운동하시고 햇빛을 받으면서 산책하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나이 50에 대부분 갱년기가 오는데 50년을 살았으니까 50 이제 남은 50년을 위해서 리셋해야 되는 느낌. 맞습니다. 네. 아내분의 변화가 네. 비정상적인 것은 아니구나. 아하. 네. 사람이 이상해졌구나 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예. 아직 호르몬 때문에 중요한 시기를 지나고 있구나라고 네. 이해를 하시면 좀 더 편하게 받아들이실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예. 네. 스트레스 받지 않게 예. 네, 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갱년기 당황하지 마시고 그렇다고 무관심하지도 마시고 이 중요한 시기를 잘 준비하셔서 건강하게 장수하시길 바랍니다.